이어서 젠 스테이지 이번에는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번 슈퍼바이저죠. 슈퍼바이저 업로드 슈퍼바이저 볼까요? 업로드 슈퍼바이저 파티. 자, 예제 코드를 같이 보시죠. 코드의 업로드 슈퍼바이저 얘입니다. 이거. 자, 전반적인 코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우리 그 디스코드 대화창에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다시피 엘리아스 만들었고, 다음에 엘리아스 이것도 제가 다 작성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은 정말 다 제가 작성했어요. 아유. 디렉션 하고 다음에 이렇게 스타트 네임 줬죠, 그죠? 스타트 링크, 얘는 먼저 유저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이고, 슈퍼바이저로서 워커들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이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요? 지금까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EX, 어플리케이션.exe 파일, 그래서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init 해서 여기다가 children 이렇게 children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뭐 슈퍼바이저 뭐뭐 one to one, one to many 등등을 지정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모듈에서 바로 직접 바로 이 모듈이죠. 업로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바로 children을 만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슈퍼바이즈 이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레지스트리, 다이나믹 레지스트리 해서 아이디 주고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지스트리 넣어줬고 다이나믹 슈퍼바이즈에서 캐시 슈퍼바이즈 넣어줬어요. 요건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언제 봤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믹 슈퍼바이즈 대해서 공부했었죠. 다음에 서치 캐시 워크도 넣어줬고 큐 워크도 넣어줬고 스타트 인크립션 리모트 다 넣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스타트하고, 이게 얘가 누구예요? 얘가 바로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 혹은 서플라이어. 그래. 그리고 인크립션, 얘가 미들이죠. 그리고 컨슈머 프로바이더. 그리고 다음에 얘도 컨슈머 프로바이더. 다음에 얘가 컨슈머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아이디 넣고 스타트 넣고 리스타트 넣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에서 children을 표시하는 방식,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요런 표시하는 방식도 있고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children을 지정하는 방식이 6가지가 있는데, 6가지인가 아니죠? 하나, 둘,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세 가지 방식 중에서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될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슈퍼바이저가 children 지정하는 방식 질문했어요. 그리고 요렇게 argument 들어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죠? 스타트는 children start 할때그 모듈, 그리고 그 모듈에 있는 function, 그 function에 들어갈 argument, 그죠? 그리고 option이 이렇게 restart 있고, 여기는 option이 one to one, 여기는 option이 key unique 돼 있어요. 그래서 요네 가지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네들이 동작하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 네 개. 정확히 말하면 레지스트리는 딱히 레지스트리도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요네 개가 얘네 개가 먼저 동작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얘들이 동작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그 슈퍼바이저 스타트부터 먼저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스타트 프로바이더 있고 워크 파이프라인이 어디 있죠? 아, 여기 있군요. 파이프라인에서 스타트. 스타트 구성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코드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타트이고, 다음에 큐워크 엘리어스를 두고 있죠. 스타트랙 젠 서버예요. 젠 서버, 젠 스테이지, 젠 스테이지입니다. 해서 젠 스테이지에서 얘가 프로듀스라는 걸 지정하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얘가 스플라이어란 말이에요. 프로듀스이고 그다음에 Q를 Qwork Qname도 있습니다. Qwork 또 파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Qwork가 어디 있나요? Work에 들어 있겠죠, 당연히. 여기 있네. Qwork. Qwork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Qwork는 젠 서버예요. 젠 스테이지가 아니라. 워크들은 다 지금 보시면 워크 있잖아요. 워크들은 다 젠 서버이고 슈퍼바이저는 다 슈퍼바이저이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있는 얘네들은 젠 스테이지예요. 다는 아니지만 카먼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젠 스테이지에 필요한 모듈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워크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이니까 젠 서버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한번 코드를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코드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말로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원칙이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인크립션 모듈 볼까요? 인크립션은 암호화하는 거죠.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전에 암호화하고 다운로드한 다음에 디코드, 보코라 그러죠. 보코화, 디코딩하고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겁니다. 인크립션 모듈은 어디 있나요? 인크립션은 워크도 아니고 파이프라인에 있잖아요. 얘는 이름이 프로듀스 컨슈머예요. 그죠? 프로듀스 컨슈머. 헷갈리네. 프로듀스 컨슈머, 컨슈머 프로듀서. PC입니다. 이고 그리고 스타트링크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코드를 보시면은 대충 대략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만한 게 있나요? 그 이제 다운로드인 경우인데 예. 다운로드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뒀어요. 이건 다운로드 때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인 코드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리모트 스토리지. 그죠? 리모트 서버가 아니라 리모트 그거네요. 마찬가지 프로듀스 컨슈머예요. 그리고 더미 스테이트 돼 있고 더미 스테이트 있고 다예요. 쭉쭉 리모트 스토리지인데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스테이트 보통 서버는 서버의 역할이 뭐예요? 이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잖아요. 매니지먼트인데 그런데 젠 스테이지는 좀 달라요. 젠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니까 스테이트 is managed by 누구? 중국집에서 관리하죠. 중국집에서 주문량을 관리하잖아요. 현재 주문량, 현재 주문 대기, 주문 대기량이라고 그러나 현재 주문량입니다. 현재 주문량 이게 스테이트를 관리합니다. 그럼 나머지들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들은 스테이트 관리가 없습니다. 스테이트 관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스타트는 스테이트가 있어요. 스테이트 해서 이게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Pending. 지금 주문 대기 제로. 아직까지 주문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뭐예요? 인크립션 같은 경우 또 보시면은 얘는 아예 없습니다. Dummy State. 스테이트 관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Dummy State. 그래서 스테이트가 Dummy. 아무 스테이트 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스토리지도 얘도 없어요. 얘도 덤이입니다. 어디 갔나요? 메뉴에. 스테이트가 덤이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노트파이어. 노트파이어도 마찬가지 덤이, 스테이트는 덤이입니다. 왜 스테이트가 덤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중국집 주문량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의 주문량을 보고 다음에 갑돌이가 갑순이가 더 주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밀려 있는 주문량의 크기를 보고 중국 짜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조금 이렇게 줄여놓을게요 줄여놓고 자 그리고 이렇게 노트파이어까지 기본적인 동작은 보시면은 이해가 될 텐데 서브스크립션 옵션이 있어요 자 서브스크립션은 뭐냐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있고 다음에 인크립션 있고 다음에 리모트 스토리지가 있고 노트파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노트파이어가 얘한테 서브스크립션하고 얘는 얘한테 서브스크립션하고 그리고 얘는 얘한테 서브스크립션 해야 돼요. 서브스크립션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를
디맨드를 쓴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서브스크립션. 서브스크립션 means to be able to deliver demand. 이게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러면은 N이 R에게 서브스크립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N보다 얘가 먼저 스테이지,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보다는 얘가 먼저 돌아가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얘가 먼저 돌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제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서 얘는 얘한테 서브스크립션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서 얘가 얘한테 서브스크립션 하고, 그리고 얘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순서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들어와서 보시면은 업로드 슈퍼바이저였나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스타트부터 먼저 만들고, 그죠? 스타트는 서브스크립션이 없어요. 그죠? 서브스크립션이 없습니다. 스타트에게 주문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집 예제하고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하고는 알고리즘이 좀 달라요. 중국집은 이렇게 합시다. 자, 처음에 중국집에 누군가 단무지라든가 밀가루를 공급할 거 아니에요? 단무지나 밀가루, 그다음에 튀김기름, 튀김용 오일 등을 공급을 할 거예요. 공급을 해서 중국 식당,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중국집 마심이라고 있어요. 중국집 마심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국집에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해서 받습니다. 갑돌이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 단계 없이 요것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래서 이 공급자들이 중국집 마심에 요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럼 중국집 마심에는 요런 공급량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이것들이 중국집 마심으로 오겠죠? 딱 왔어. 그럼 여기 있는 거 보고, 저 갑돌이는 주문하는 겁니다. 주문해서 10그릇 배달해주세요 하면 펜딩 10그릇이 되겠죠? 펜딩 10그릇. 그래서 갑돌이에게 5그릇 보내주는 거예요? 3그릇 보내준 거 할까요? 3그릇. 그러면 pending 7그릇 되죠. 그리고 min, 이 중국집 마심은 min 뭐 5, max 8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계속 바꿔가면서 하죠. 자, pending 7그릇입니다. 갑돌이 3그릇 받았어요. 또다시 한 그릇 더 보내줬습니다. 그럼 6그릇 되고 갑돌이 4그릇 됐어요. 이 상황에서도 갑돌이는 추가적인 주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중국집 마심에 있는 스테이트가 이렇단 말이에요. 스테이트가 스레시홀드가 5그릇이죠. 이게 5그릇인데 남아있을 때 주문량이 5그릇 이하일 때 갑돌이가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펜딩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3그릇을 보내줬습니다. 3그릇 더 보내주니까 갑돌이가 9그릇을 받았어요. 잠깐만. 다시 6그릇, 3그릇. 아이, 헷갈리네. 다시 리핏. 자, 처음에 갑돌이가 8그릇을, 최대가 맥스가 8그릇이니까 8그릇을 주문하는 거예요. 펜딩 8그릇. 여기서 갑돌이가 저 중국집에서 2그릇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얘는 6그릇이 되고 갑돌이는 2그릇을 받았어요. 그죠? 이 상황에서 갑돌이는 주문 못한단 말이죠. 왜냐니까 펜딩된 6그릇이 민 5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2그릇을 더 보내줬습니다. 그럼 갑돌이는 4그릇 받았죠. 그렇죠? 그럼 갑돌이는 이 상황에서 몇 그릇을 더 주문할 수 있을까요? 왜냐니까 펜딩이 4그릇이 민 5보다 작잖아요. 몇 그릇을 더 주문할 수 있을까요? 맥스 마이너스 민 3그릇을 더 주문할 수 있다 가 아니에요. 가 아닙니다. 3그릇을 더 주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4그릇과 8그릇의 사이인 4그릇을 또 주문할 수가 있죠. 총 8그릇이 되겠네. 그럼 갑돌이는 이전에 주문했던 8그릇에다가 새로 4그릇 다해서 총 12그릇을 주문한 셈이 되고, 그 중에서 총 4그릇을 받은 셈이죠. 주문했고 4그릇을 받은 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상 갑돌이는 이렇게 8에서 5로 내려왔다가 5에서 4로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항상 맥스 마이너스 민 3그릇을 더 주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됐는데 방금 제가 이 말 하는 바람에 다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Start Encryption Remote Storage 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인크립션과 관련해서 설명할 내용이 좀 더 있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로드 파이프라인에 넣은 코드하고 그리고 요거 제가 링크를 다 달아 놓을 테니까 깃에 다 올려 놓을 거예요. 들어와서 한 번씩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스타트 코드 보시고 다음에 인크립션 리모트 노트파이어 각각의 코드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운로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